bombastic. I like your bomb, bomb, bomb. 절절기. 오동통통. 절절기. 오동통통. 아니 요즘 TV 나오더니 전에는 메뉴 막 네가 네 입으로 설명하고 그랬잖아. 아직 안 왔잖아. 역시 연예인 클래스. 아니 TV 나왔다고 이제는 뭐 팬들한테 코들고 뭐 시청자한테 코들고 뭐 메뉴 와서 보라면 다. 아우 메뉴 와야 보죠. 기다려 궁금하면. 맞아. 어 똥만 여친님 보셨군요. 봤어? 아니 아니 언니가 이제 그 방송일 날짜에 누가 내 유튜브에 한 두세 명이 댓글 단 거야. 언니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랐다면서 생생장부터 보고 있는데 양희은이 나왔다면서. 어 그 영상은 제가 좀 이따 토크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찍긴 하더라. 그냥 갔는데 아 바로 그냥 어 카메라 들고 바로 PD님 오시더니 저기 인터뷰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선수소부터 나왔는데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거든. 아는 형이랑.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하기로 했어 라고 했는데 정말 뭐 준비된 대본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다? 전혀 없어. 그냥 계속 질문을 바로 해. 근데 그 PD가 그랬대. 희은 언니 뭐라고? 혹시 방송하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뭐 하세요? 이거는 보통 리액션이 아니라면서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다가 할걸. 내가 그 양희은이다 이러려다가 내가 양희은이요 이러려다가 이름은 뭘로 하셨죠? 본명 나갔나요? 아, 이름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자막만. 옛날에는 뭐 너 이름 나오던데 요즘은 안 나오나 봐.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이런 거 근데 출연하시면 양희은으로 나오셔야죠. 방송용 이름은 뭐 통화가 심어달라고 할 거 그랬네요. 리틀 양이에요.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지. 네? 씹어먹어서. 그게 나도 차라리 본명 나온 거. 회사에서 다 보는데. 너 본명 나오잖아? 양희은 희나리들이 구글링 한다. 아이 깨모야. 구글에 너 이름 맞춰보고 난리 친다. 아이 깨모야. 내 이름 속 나오는 거 없어. 난 다 비공개야. 아니야 요즘 이름 지금 졸업앨범부터 다 나와. 아니야 안 나와. 다 찾아내놨어. 니들은 나를 팔 수 없어. 희은님은 연예인이시구나. 생생정보통. 야 그럼 너도 연예인이지. 대전 맛집에 나오셨고 저는 옛날에 나왔잖아요. 최신 거니까. 하긴 단물 다 빠졌죠. 그럼요. 3년 넘게 2년 넘게 계속 씹었으니까 스물까지 다 빠졌죠. 이제 쓴내 올라와요. 대전 맛집 리포터 이걸 3년 정도 울고 먹어요. 출연하신 연예인이세요. 오늘 연예인 게스트 합방이네. 그럼요. 또 이게 단물 빠질만 하면 얘가 어디 또 나올까. 그럼 인간극장이라도 한 명씩 툭툭 이렇게 출연해야 툭툭 엑스트라 이런 거 뭐지 유튜브에서 우리를 이제 팀으로 CF나 이런 거 들어오는 날까지 한 명씩 홍보하는 거죠. 말모 만녀. 어? 만녀. 그럼 한 입만에 두 입만으로 출연해야 되는 거지. 우린 반입만 해도 돼. 반입만 해도 되나요? 반입만 해도 그건 다 들어가요. 최고의 반입만을 보여줘요. 그럼요. 경추를 콕 꺾어 봐야지. 여기 턱을 한번 빼야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뺐다 쳐올려야죠. 턱을 쫙 뺀 다음에 다시 먹고 나서 한 번씩 그럼요. 끼고 쳐줘야죠. 역시 처음부터 방송 나오고 대박이네요. 믿을 수가 없어. 궁금한 날 진짜처럼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거는 남자들이 더 좋아할 맛이에요. 정말 짱이에요. 오늘 사람 인터뷰로 나온 거니까 원래 인터뷰가 짧게 따더라고. 저거 내가 비빈 거야. 내 손이야. 따로 손님들한테 찰리한 뉴스 같아요. 와, 잘 쑤셔먹는다요. 그릇째 쳐먹는다요. 와. 모두가 만족하는 동생이 맛있겠다. 절절기 오동통통 대전 깔보구리.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다예요. 쫄깃쫄깃 이거 오동통통 이거 했어 내가. 이 TV 출연하신 거 너무 기대. 연예인이 돼. KBS 공중파 나오셔가지고.
연예인 게스트로 모시고 방송하네요. 네, 3년을 울고 먹을 거예요. 즐겨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너무 3년 갔으니 이것도 3년 갔어요. 말을 못 듣고 꼬로꼬로. 아우 맛있겠다. 근데 정말 맛있었어. 혹시 대전에 계신 분들은 저는 꼭 가보세요. 되게 맛있어. 아, 깔보 어디? 둔산동에 모모가든이라는 식당인데 식당도 되게 예뻐. 음식도 다 맛있고 심지어 양도 많아. 돼지 양인의 만족시키. 그럼요. 맛과 양. 맛과 양. 6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마지막 관건. 진짜 맛있어. 맛이 묘해 진짜. 탑살 맛이 매력적인 깔보구리. 하나도 안 느껴서 남자들이 크림파스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거는 남자들이 더 좋아할 맛이에요. 정말 짱이에요. 삼겹살을 이용한 파스타는 물론 비비는 것도 좀 맛있게 비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벼서 실제로 이렇게 아, 종류가 이러는구나. 명란젓 명란젓 역시 파스타 재료로 사용돼 손님들의 입을 쫄깃쫄깃 오동통에서 이미 존재함이 방송이 빛이 납니다. 말을 뭐해요. 처음에 시즌한다고 했어. 나한테 돼지코 넣어도 되냐고. 저거 넣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딱 어울리지. 옥자 출연이라면서. 먹으러 갔다고 섭외당했어. 먹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섭외하셨다고 하더라. 인터뷰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피워가지고 되게 난감했어. 한식과 양식의 궁합이 이렇게나 좋았다니. 눈 호강을 그만하고. 이거 양이인 언니가 비비죠. 제가 비비었습니다, 여러분. 좀 해볼까? 역시 돼지는 비빌 나온. 그럼요. 비빌 줄 난다. 손으로 비비려 나 참았어요. 국내 있던 칼리안 비슈 같고요. 와, 수시에 넣는다야. 와. 맛있나, 맛있어.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거. 진짜 힘들었어. 몇 번 찍은 거야? 아니야, 한 번 찍은 건데, 계속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딸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꽉 찼는데, 계속. 역시 분량을 안 담으면서 알지. 끊으면 잘릴 걸 아니까 계속 처먹는 거야. 저게 그리고, 그 애. 보통 뚱보가 아니고. 왜, 그 태국 고추를 볶아서 매운내가 확 올라와. 그래서 알지.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역시, 역시. 정말 맛있었어. 자꾸 공짜로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돈 내고 먹으러 갔는데 찍은 거예요. 나이 불문 모두가 만족하는 동생이 없지. 오동통통 대전 깔보구리 쫄깃쫄깃 오동통통 대전 깔보구리 치동생. 이런 맛이 있다. 아, 역시, 역시. 방송 해보셨던 재밌었어. 분이라, 역시 맛깔나게 하시네요. 인간이 봐. 재밌으니까. 근데 진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가서 먹으러 가면은 실망하진 않을 거야. 정말 맛있었어. 나도 저런 방송에 나오는 맛집, 그냥. 저기. 뒤지고 싶다, 진짜.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연속 리플레이. 맛있어. 안 되겠다. MP3 파일 만들어야겠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음식 왜 다 저기 섭외해서 돈 받고 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갈 때 계산할 때 물어봤어. 이거 혹시 어떻게 섭외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가게 사장님이 아 이거 블로그 같은 데를 쳐보니까 불고기 대전 불고기 이런 식으로 쳐보고 많이 나오는 것들 블로그를 찾아본대. 그래서 이미 맛집으로 알려진 건 찾아봤을 거. 거기에 이제 뭐 전화해서 섭외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대본도 없어. 그냥 인터뷰 바로 해. 맛이 어떠신지 표현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대답을 해. 바로. 바로. 먹는 그러면은 질문하다 대답하다가 뭔가 조금 삐끗하거나 하면 그냥 다시 봐. 다시 녹화해. 다시 질문해. 똑같은 질문. 짜증나셨겠어요. 드시다가. 아니, 처먹는 거 좀.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 먹방으로 다져진. 그렇죠. 야, 옹간년들 다 데리고 지금 먹방하는데. 니들이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들을, 그치. 그래. 아프리카 유튜브 시어머니들을. 다룰 줄 아는 거. 껌이야, 껌. 우리 딸기형님께 생일당이, 이름 기영이, 빵영이, 감사합니다. 기영이, 감사합니다. 파일 만들어서 공유해. 유튜브에 올릴 거야. 내가 왜 했겠어. 그럼요. 믿을 수가 없어. 아, 사실 희은 언니가 자기가 TV를 그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나도 화질이 너무 아쉽더라고. 누가 보내준 거야? 화질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내가 일부러 찾아서 역시 방송 해보셨던 재밌었어. 분이라 역시 맛깔나게 하시네요. 인간이 봐. 재밌으니까.
근데 진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가서 먹으러 가면은 실망하진 않을 거야. 정말 맛있었어. 나도 저런 방송에 나오는 맛집 그냥 저기 어느 정도 뒤지고 싶다 진짜 살려주세요.